나 오늘 내 잘못 아니다, 얘들아. 진짜 취했구나. 나 이거 봤지? 이렇게 취한 거 처음. 오빠! 살총님 별풍선 10개 잠깐만,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개꼬동 소리가 나노. 오빠! 오빠 귀여운 척 하는 거야? 뭐야? 어머, 이거 다 엎었네. 다짱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기괴하다 기괴해. 물 줘? 얼음물 줄까? 잠시만 10개 잠시만. 감사합니다. 이거 잠깐만 사는 데 이게 보이게 행복이지. 해놓고. 존나 행복해 보이네. 알았어 물 줄게. 얼음물 줄게. 알기색스바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주먹으로 배 개세게 때려. 있나 봐. 속안 좋아? 좋을 것 같아. 어떡해, 잠시만. 잠깐만. 이렇게 하고 내가 도와줄게. 아, 진짜 많이 취했구나. 잠시만. HW 괜찮아, 괜찮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로 음식에 돼지 발정제 단거 아니냐? 있나 봐. 괜찮아. 물 먹어보자. 물 먹자. 랄랄라. 옳지. 루프님 별풍선 괜찮아? 10개 감사합니다. 내줄게. 아니, 무슨 12 음계가 다 나오네. 큐큐. 아니, 괜찮아. 일로 와. 오빠 토해도 돼. 괜찮아. 일로 와봐. 일로 나, 일로 와. 캐티 언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방송 문제가 안 뜨면 상관없는 건데. 뭐. 정신 없었다. 김막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역시 은비의 황제 자면서도 노래를 쳐부르네.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일 방송 공지 술병 났습니다. 미리 스포해요. 코트F 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 괜찮아. 형은 진짜 기괴한 사람이야. 반장맛 어몬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간병인들이 힘든 겁니다. 오빠, 진짜 오빠는 최고의 이웃사촌을 뒀어. 영광이겠다. 잼베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레드와인이 최음 효과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들고 박는 족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주영아, 음방어매가 왜 요양보호사를 하는 거요? 또 보여드려야지. 귀엽게 양말 벗는 거. 아유, 옳지. 옳지. 다짱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라알부도 없겠다. 빨리 방종하고 둘이 있으려고 하아 속해 보이네. 은봉이랑 틀어줄게. 너희맹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양치질 시켜줘. 아갈 다 썼겠다. 입냄새 안 나겠다. 양치? 그거 좀. 코트의 푸순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계의 일일 비서에서 사회봉사원으로 신분하락했노. 그럴까 진짜. 박은우 설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새끼 안 취했다. 야 코트. 이거 맞아? 잠깐, 자세가 좀 기교하네.
알게삭스바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봉사활동 몇 시간 받길래 그래. 이 닫아. 응. 와이데이 크러쉬 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누워있는 게 딱 숙성 중인데. 분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라이프 재평가 시발. 김막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제박 방제박구자 청라요 양원.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방송이야? 키우. 아, 응, 아, 잠, 아, 그만. 내가 물 갖고. 아, 씨. 대고방님 조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 십새끼 저러면서 정복감 느끼고 있다. 오빠, 진짜. 박은우 설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제 강아지 두 마리 돼지 한 마리 키우게 생겼네 주영이. 오빠, 아, 걸어갈 수 있겠어? 일로 따라 있나 어찌 옳지 아 일로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기대 부탁하는 거 준나 자연스럽네 시바 큐큐 옳지 알겠습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라이프는 매일 무서워 이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니들 지금 동물 오라니. 뭐야? 아니 그걸 왜 오빠 더럽게 왜 저래? 칫솔꽂이로 왜 저러는 거야? 잼베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이야 이건 찐 사랑이네. 이한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개인은 도대체 법원에서 봉사활동 몇 시간 처분을 받은 건호. 안지 그럴 것 같아. 혀도 닦아 혀. 형. 나 같은 여자 어딨냐? 오빠, 난 오빠 인생 최고의 33개 감사합니다. 저거 은한매가 가능할 것 같아, 오빠. 어디? 쉬어할 거야? 알았어. 너희 맹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래도 주영님 좋아하시죠? 나 이거 한 번. 11시 정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계야 어차피 곧 있으니까 집 갈 때는 택시 타고 가라. 음주운전은 안 된다. 저 대리불러 가야죠. 택시가 아니라. 서랍속에 있는 치과. 만약에 내 칫솔이 있다고 치면 서랍속에 왜 있겠어요. 근데 없잖아. 아닌 거 알죠? 일단은 지금은 좀 냅둬 보자, 살짝.
들고 박는 조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거기 퀵뷰 있음 줘봐라. 응? 퀵뷰? 는 좀 그래요. 알게삭스바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줘봐. 코트에프 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앤내 오늘 사회봉사 몇 시간 남았어? 사회봉사? 아니 일단은 판단이 좀 안 되네. 현타 살짝 왔나봐. 아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집 가는 게 1번. 그리고 2번은 나 혼자 조금 마시다가 오빠 상태 보고 가는 거 2번이거든? 탈모 아니야. 근데 빚 때문에, 빚 때문에 여기 빚이야 지금. 응. 너희맹금유님 별풍선 응?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길조 재우고 응? 우리랑 술 먹방 해. 응 괜찮아? 그러면 나 좀 취하면 말해줘야 돼? 그러면 박은우 설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윈터 좀 더 마시자. 오케이 지금 우리 유간지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들어오라고 했어. 주영님 11일날 코트형이랑 데이트하는 거 다 봤습니다. 응? 아 그니까 코트 앞에 라이프가 있으면 주영스트는 악당스트가 있거든요. 7년간 같이 일한? 뭐라 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11일? 에? 뭔 소리야? 아니, 에? 추석이었는데? 악당스트 있으면 별풍선 하나만 쏴보면 안 돼? 나 근데 탈모가 아니야. 이게 가르만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빛에 비치는 거야. 아니야 못 알아들어. 아니야 응? 카페 글이 올라왔다고? 나도 카페 회원인걸? 시크 걸고 그러면 한잔 할게요. 어딨죠 엥? 악당스트 아 미안한데 악당스트 채팅 쳐봐. 악당스트 채팅 쳐. 에잉? 이거 안 되지. 잼베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영한테 진심으로 호감 있으면 가겠지. 눈을 세 번만 깜빡여 주세요. 아, 잠시만요. 아, 악당스트 매니저 좀 줄게요. 귀여운 척 안 했던! 난 가식이 없어. 난 그래. 악당기 예뻐해줘요. 악당게이 진짜 악당게이 진짜 최고니까. 열혈이 아니라 저랑 7년 동안 제 사업 같이 한 이즈께 형님 파트너죠. 100개 감사합니다. 악당게이가 원래 되게 큰 회사에서 막 뮤직비디오 감독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 때문에 다 그만두고 내 유튜브 제가 유튜브 마인드가 약간 한편의 커버곡도 영화처럼 만들자 이런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당스트가 다 포기하고 와서 7년간 나랑 일하고 있어. 근데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제일 미안하고 솔직히 지금도 내가 방송을 못 그만두는 이유가 악당스트지. 짝사랑이라뇨. 악당스트 여친 항상 있었어요. 인기 개많어. 잘생겨가지고 스퉁 스퉁인데 혹시나 혹시나 있을까요? 진짜 전 작아요. 전 그릇이 작기 때문에. 알게삭스바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야 문채원. 아 근데 죄송한데 문채원 너무 루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한잔 합시다. 야 더 줘봐. 코트에 푸페죽 달린. 아 진짜 미안해. 아 죄송해. 이게 내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미안.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미안해요. 아 너무 100개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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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채원 아이유 공연이 미안해요. 코트의 푸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카리나 그냥 먹어줘. 아 죄송한데 카리나랑 저 아예 다른 계열이에요. 계열사가 달라. 뭘 또 해줘 이제. 너희 맹금님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개 한 잔이라기보다는 한번 마실 때 한번 마실 때마다 에? 뭐라고? 콩팥이요? 감사합니다. 저번 소리 내는 거 킹받네. 약간 신호 소리네 저번. 저 결혼 안 했어요. 아니야 막 롤롤롤롤 이래. 근데 취했나 보다 진짜. 어떻게 이즈께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앵무야 몇 개면 만족해? 안돼 안돼 안돼. 자기야 방송 껐어. 이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자기야라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방송 꺼진 척하고 자기야 방송 껐어 가능? 에이 말도 안돼. 너는 코트님 이렇게 부르는데 뭔 소리야. 코트의 푸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형 한 번만 더 보용을 별표줘. 더 보여줘? 알았어요. 코트 보여줄게. 아 그러면 아 이거를 가져가서 코트 옆에서 먹으면 싹인데. 응? 왜? 코트님! 어떻게 하면 불러요? 나 원래 안 불러. 아, 노래하는 코트님! 잠깐만. 그 노래하는 코트님! 유간지 칠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입이 근질근질. 아니 쓰레기통 봤는데 아니야. 바닥이 울려요, 오빠. 토하면 제가 바로 막을게요. 할 수 코트의 푸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람이 싫다. 이즈께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점마 뭐하노? 루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연기 아니면 음식이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저래 되냐? 아니 저 와인 밤 아니 와인 한 병 왜 이제 잠시만 나 이해가. 잼베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저 정도로 취한 거 천번에 큐큐큐. 잠시만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잠시만요. 오빠. 뜻하는 대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야 방 안에서 고민한 자세가 겨우 그거야. 오빠. 괜찮아. 괜찮아.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엑소시트 촬영 중입니다. 그렇지. 코트의 푸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집 앞 공원에 황소개구리 쳐오는 소리 같네. 간장맛 아몬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날프님 존경합니다. 내가 잘 지켜주고 있어. 지금 걱정 안 해도 돼.
코트 F 곤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알게삭스바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주먹 쥐고 배조혼나 때려. 잼베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포카리 스위트 먹이면 좀 괜찮을 텐데. 근데 지금 일단은 제가 아까 그 돼지감자 물 갖다 줬거든요. 근데 인터뷰에서 일단 잠깐만 냅둘게요. 잠깐만. 잠깐만 냅뒀다가 이따가 또 살짝 하자. 왜냐면 지금은 약간 냅둬야 될 것 같아. 안 사겨, 안 사겨. 안 사겨. 그니까 지금 일단은 너무 아직도 사귀는, 그래, 안 사귀는 거 알면서 왜 물어봐. 아니 지금 일단은 잘 그거 하는 것 같아. 어, 화면이 어둡냐? 잠시만요. 어, 화면 왜 이렇게 어두워? 아, 이게 줄여져 있네. 잠시만요. 됐다 됐다. 일단은 오이도 스캔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럼 발전 가능성은 열어놔도 돼? 닫아. 방제? 코트 먹힌 날 이거 좀 오반가? 코트 먹힌 날 어때요? 코트 먹힌 날 어때? 유간지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제가 본 건 꿈인가요? 꿈일걸? 맞아 맞아. 우리 그냥 그렇게 해주자. 그쵸. 코트 F 곤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들 바에 그냥 죽을게. 여지는 좀 저 이러는데. 그니까 수업, 아니 수업이 아니라 방송을 앞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아 돼지 잡은 날 올게. 돼지 잡은 날.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밝히기 전까지 숨 참을게. 흑 불주먹. 잼베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청라 불주먹. 원래 호감 있었는데 아까 양치하면서 배트 보고 정남이 다 떨어졌네. 그랬나 보다. 아무튼 씻고 갈게요. 혹시 주영이 혼자 도전만큼은 그냥 저 오빠 말대로 생각할 대로 생각하세요. 약간 이런 마인드. 저는 그렇게 할게요. 더 쪘네 이런데 저 3kg 빠졌거든요. 방송 안 보고 나 짜증나게 왜 그래. 코트의 북각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도 윤태훈이 살치 키스하고 결혼 급발진 지은 이은 웃겼다. 키윽키윽 갖고 그래. 대잘선도. BJ란 그런 거지. 코트의 부패죽 달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 두 잔? 진짜? 야 저 봐 솔직히 수치스러운데 홍현이라는 채팅 너무 많아서. 야, 더 줘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까는 미쁘다면서 짜증나게. 루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미안. 어, 왜 시켰어? 코트F조전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가 별풍 받은 거 뿜빠이 쳐준 적 있음? 뭐 뿜빠이 쳐준다고 하는 순간 난 정 떨어질 것 같은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나한테 중화 오늘 받은 거 뿜빠이 해줄게, 이 순간 나는 완전 정 떨어질 것 같은데. 있잖아. 털털은 애교 많고 요리 잘하고. 나 근데 내가 털, 난 애교, 내가 애교가 있나? 다 안 주고 뺨빠이가, 에? 뭔 소리야. 이런 야망년 코트를 견디다니. 이거 진짜 계속 말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처음부터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 거야. 저는, 그러니까 저번 방송에도 말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거 너무 야망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세상을 나쁘게 사는 거 아닐까? 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이거는. 드립인데 진지빰 이러는데. 내가 뭘 해도 넌 싫어할 사람인 것 같아. 이즈깨영님 별풍선 982개 감사합니다. 왜? 뭐야? 주영 한 잔 더 해줘. 아, 한 잔 더 해줘. 미안. 고마워요. 헐, 이즈깨영 이런. 오빠 냄새 이즈깨영.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스톤 이즈깨영. 어그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수리남 가서 교육 좀 받고 와라 주영아. 그랬어? 나 렌즈 제가 -6.50이에요. 그러니까 -6.5죠. 그래가지고 못 빼요. 원래는 아예 집을 못 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게이드라 갤조 아니고 엔마니까 둘이 몇 거게 치자. 나 눈 빨개 보이는 거는 미안해요. 불편하면 미안해요. 조금 살짝 멀리 할까? 야, 더 좋아했을 때 더 줘야 되는데 안 줘가지고 민망해서 왜 그래요. 원래 우리 방 그랬는데 우리 스터즈 다 떠났나봐. 야, 더 줘봐. 코트F 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엥마 도망가기 전에 지켜. 어, 근데 맞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맞아. 근데 나 솔직히 이거 맞아. 다시 봐서 기분 좋은 김주영. 어, 맞아. 이거 맞아. 솔직히 오늘 오이도 윤태영 같았어. 처음 봤어, 오늘. 방송 키고 있을 때 약간 이런 윤태영의 모습? 왜냐면 나는 진짜 윤태영이 멋있는 게 뭐냐면 노래하는 코트랑 윤태영을 잘 나눈다. 나 이거는 뭐 뒷결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거는 오래 보신 분들 알 거야. 뭔지 알죠? 나는 그게 너무 멋있어. 왜냐면 저는 7년이 짧지 않잖아요. 근데 7년 방송하면서 아직까지도 그걸 못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열고 닫고는, 근데 솔직히 여러분 보시는 분들, 나도 악성 올결충으로 써. 보시는 분들 자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 내가 방송하면서 저번에도 막 서운하다고 하고 이랬지만, 사실은 저번 방송으로서 전 느꼈어요. 코트F 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형이 이렇게 취할 정도로 누나가 편해졌다는 증거 아닐까? 맞아. 나도 그 생각 맞아. 똑같아. 뭐냐면 솔직히 뭔가 김주영 윤태훈 말고 주영스트 노래하는 코트로서 내가 조금 나를 조금 믿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BJ로 추적하니까 괜히 능력치 인정받은 느낌? 그래서 나 좀 기분 좋은데? 약간 선배님한테 약간 인정받은 느낌.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을 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도와줬으면 좋겠어. 난 아직 부족하니까. 그리고 난 그런 생각도 들어. 이거는 취할지 뭐 퍼먹다가 취한 것 같은데 라고 하기엔 13년 차 BJ 13년 맞죠? 그리고 36살인데 한 번이라도 와인으로 안 취해봤겠어? 난 솔직히 그래. 그래서 난 더 멋있어. 솔직히 멋있어. 멋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난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 착각이야? 뭐야? 그래? 나 착각이야? 난 시작이라 생각했는데? 하여튼 제주도를 가니 때문에 루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꿀잼. 그럼 다행이에요. 시작만 하냐고요? 오늘 방송 처음부터 보시면 괜찮을 수도 있어.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난 저번에 주영이 취해서 나 여우야 하는 게 너무 좋더라. 근데 나 여우 맞아. 나 봐봐. 나 지금 안 취하고 여우짓 하고 있잖아. 나 지금 너네들한테 여우짓 하고 있어. 코트의 푸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형 역임들이랑 술 먹으면서 취한 거 주영게이가 처음 아님. 뭐라고 했어? 아 3만 개야? 헐 대박. 그러면 제가 진짜 버텨서 4만 개까지만 먹어볼게요. 혹시 도와줄 수 있어요? 나 그랬으면 좋겠어. 한번만. 안 되나? 그치? 너 이제 2만 개일 거야 아마. 그쵸. 아 그래? 아 그래 3만 개야? 아 맞아? 오케이. 그러면 혹시 주영스트 야망잔만큼은 선생님 별풍선 천사계 감사합니다. 야이 폭스려나 우리 순진한 코트형 그만 올려. 누구야 너? 진짜 그만 올릴게. 나 폭스야. 나 되게 나쁜 년이야. 너 되게 못됐어. 나 진짜 나쁜 년이야 얘들 알아? 너 되게 나빠요. 여러분들 모르죠? 저 되게 나빠요. 저 되게 이상해요. 알죠? 되게 폭스예요. 앙. 저 나쁜 남자예요. 여자예요. 마실게요. 나쁘게 생겼어요? 네. 점점 여러분들 채팅에 꽃피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금만 저한테 저 미워해도 쳐내주면 안 돼요? 미안해요. 욕심이죠? 미안해요. 악당 같아 설레? 악당 원래 저래요. 악당은 원래 그래요. 주영스트 솔로인가요? 여러분들? 나 솔로는 제니 아니야? 제니? 삐지나 솔로. 제니가 비랑 사귄다면서요. 다음. 엥? 제니 너 비랑 사귀는 거 아니야? 왜? 어? 미안. 왜? 이즈께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후. 호트의 부신흥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앵며 진짜 그건 아니었다 진짜. 왜 나 나 드립이 그랬어? 예? 미안해요. 왜? 나도 그냥
나 웃기고 싶어서 한 건데. 미안해, 나 웃기고 싶어서 한 거야. 나 웃기고 싶어서 한 거야. 너희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계야 조심해라. 털했던 오면 큰일 난다. 어? 미안해. 어? 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이거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가 원래 펄을 바르거든요. 이게 우는 거 같은가 봐. 드립이 재미없다고 한 거였는데 왜 죄인 되노? 아 진짜 미안. 어 근데 신흥빈님 그 아까 식대할 때 혹시 주영스트 부르고 싶은 그런 거 찬스 없나요? 저도 같이 가서 먹고 싶은데 혹시나. 맞아, 나 말투 콧박이가 된다 진짜. 왠지 내가 그 운동 갔는데 진짜 개이득? 나 불러달라 해 제발. 어 왜? 방어전이 아니라 나 식대 부러워서 그래요. 전 한 번도 식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 7년 방송하면서 저 여러 팬분들 카톡 번호를 몰라요 일단은. 어 그리고 왜냐면 다 악당스트 통해서만 하고 해가지고 비싼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 솔직히 이런 솔직히 너무 마음 아픈 게 뭔지 알아? 오른 상태다. 응?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뭐냐면 솔직히 이렇게 합방할 때 나 진짜 막 여러 팬분들한테 와달라고 하고 싶고 하단 말이야. 근데 감사합니다. 막 진짜 51여? 솔직히 좋아. 나 점점 부어서 그래 미안해요. 코트F공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사람 뭔데 우리 오빠 방송에 자꾸 나와요. 미안해요 공양님. 그래요? 진짜? 미안. 코트F 제천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고영이 하나 더 뽑으라고 할걸. 근데 고영님 있잖아요. 나 하나만 인정해줘. 고영님 봐봐. 나 어묵탕에 곤약 넣었어. 우리 곤약단이야. 우리 하나야. 우리 오빠 얼굴 보여줘 분전두님. 그래요? 근데 오빠를 지켜줘야 되는 의무도 나한테 있잖아. 그니까 코트F 곤양님 별풍선 10개 나 이런 말 감사합니다. 조금 미안해요. 나 진짜 아우 미안해. 재미없어. 고마워. 진짜 재미없는 거 알면서 한 얘기거든.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건 분전두님 오빠 보고 싶으면 제가 많이 취해야 돼요. 혹시 한 잔 주실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이쁘긴 한데 진짜 재미없다 와. 헐 고마워. 하나라도 하면 됐지. 루프님 별풍선 100개 헐. 감사합니다. 한잔하시죠. 감사합니다 스톰. 너희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계의 얼굴이 유잼인데 드립이 좀 노잼이면 어땠을 결표. 응. 고마워요 고마워요. 응. 근데 나는 그런 거 있어서 뭐냐면 이번에 우리 올라온 게 너무 내가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 예뻐지는 모습 보여주겠다 이런 거 있어요. 코트F 제천창님 별풍선 13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방송 튀는가? 응 오늘 밤에? 밤에 언제죠? 그러니까 오늘 밤이면 수요일 밤 방송? 어 저는 켜요. 근데 오빠는 모르겠는데 오빠 키지 않을까요? 킬걸? 책임감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즈께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살살해 앵냐 아직 약하다. 강해지려고 노력 중? 코트가 너 인생 최고 몸무게인데 예쁘다고 한 거 아 근데
조금 약간 그런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막 그렇게 타격이 없나 봐. 그래서 그냥 괜찮은데? 왜냐면 살은 빼면 되잖아. 약간 이런 마인드? 응.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어제 방송, 약간 그런 건 솔직히 비밀 얘기할게, 얘들아. 왜냐면, 이런 거. 뭐냐면, 뭐가 조금, 내 인생에, 나는 솔직히 살찐 거 별로 그런 거 없는데, 딱 뭐가 있냐면, 오빠 개인 방송할 때 그런 채팅이 있더라? 아, 코트야, 니가 주영스트 왜안 좋아하는지 알겠어. 너, 날씬한 여자 좋아하는데 주영스트 뚱뚱하잖아. 약간 이런 얘기할 때, 진짜 자존심 상해. 아니, 나안 뚱뚱해. 나좀 오동아님 뚱뚱하긴 하지만.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도 서로 감정이 있는데 이대로면 오동 좀 응. 아쉽지 않아? 야, 돼지한테 돼지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진짜, 왠지 알아? 우리 엄마가 그 채팅을 봤더라. 코트의 부시능비님 우리 엄마가 별풍선 요즘 바빠서 10개 안 감사합니다. 보다가, 그 코트버 방송을 딱 누나, 한번 우리 봤나 애미야 봐. 욕해서 우리 근데, 애미야 딱 얼마나 봤을 때 이쁘게요? 채팅이 그거였대. 코트는 뭐 슬렌더 좋아한다? 근데 주영이 뚱뚱해서 어쩐지. 네가 주영스타한테 이렇게 대하는 게 뚱뚱해서였구나. 이런 거였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저 약간, 자기애가 있어서, 저 살쪄도 별로 그렇게 막 없거든요? 근데, 엄마가 딱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살좀 빼! 이러면서, 너 예쁜 옷좀 입어!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너무 안타까웠어. 엄마가 악성이 아니지. 엄마 날 위한 거지. 내가 어떤 거에 상처받는지 아는 거지, 엄마네. 봐봐. 주영이가 감정이 있겠냐? 방송이라는 게 그런 거다. 곁에 있기도 싫은 애한테. 근데 이거는 진짜 나 아니라 노래하는 코트한테 자격심 존나 느끼는 채팅이야. 맞잖아. 인정? 혹시 한잔 주실 분 있을까요? 나는 이즈케 형님 근데 별풍선 저 10개 지금 눈물 감사합니다. 없어요. 저 지금 눈물 거짓말 아니에요. 마노. 이거 아니에요. 나안 울어. 나안 울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제가 화장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안 울어요. 나는 근데 코트의 부시능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금이 살찐 거예요? 뒤지게 이쁜데요. 누님 살 빼면 여신 되겠노. 난 항상 통통했지만, 지금 9월이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비해서는 한 12kg 정도 쪘지, 갑자기. 난 근데 지금 건강 때문에 빼고 싶은 거야, 천천히.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입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냥, 먹고 싶으면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막뭐할 때마다 뭐 자꾸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극혐인 여자처럼 하니까 내가 그렇게 못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래도 코토바 팬분들은 다 나를 코트의 예뻐해 주는 거 쿠고냥님 같아 감사해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43cm 중엔 제일 이쁘신 것 같아요. 157입니다. 그래. 바프 찍은 여자야. 그 바프 악당스트가 찍었지. 일단 그래서, 혹시, 다음 잔 있을까요? 나 그래도 내가 방송 이어가려면 내가 계속 별풍선 받고 먹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코트의 내가 내 부패죽 오빠한테, 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뭐? 감사합니다. 100개가 작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영이가 먹을 때 여러분들이 막 팬감 이렇게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주면 진짜 너무 너무 뿌듯할 것 같다. 이런 말.
나 지랑 진짜 약해요. 나 안 착해. 나 나빠. 코트에 부패죽 달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나 한 번만 도와줘 얘들아. 고마워. 코트에프 고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일마 이거 풍독 올랐네. 뭐라고? 풍독? 나 올랐어. 풍독 올랐어. 내 방송 아니니까 풍독 올랐어. 나 폭스야. 나 여우야. 여우야. 근데 이즈께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진짜 나 폭스야 얘들아. 나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 싶어. 진짜 찐으로. 나 진짜 찐으로. 나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난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나 안 착해. 착하다고 하지 마. 나 되게 나빠. 나 되게 나쁜. 스콤입니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여우 다 됐네. 그치, 나 여우야. 나 여우야. 나 너무 미안해서 그래. 왜냐면 집강 아니고 저 그 근데 뭐냐면 집각처럼 보일 수 있게 이 갤럭시가 약간 빨갛게 보이나 봐. 제가 원래 빨갛게 화장을 하거든요. 여기 빨갛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응? 나 안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뭐가 미안하냐면 솔직히 이런 말하기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하고 싶은데 뭐냐면 솔직히 그런 것 같아. 분명히 그니까 진짜 이거 내일 저 오빠가 방송 볼까봐 너무 그런데 말하지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은 게 낫잖아. 오늘은 진짜 집 참아 봅시다. 선생님 제발요. 나 지금 별로 안 울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딱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음방이 엄해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인정? 하지만 말 안 할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음방이 엄해다 막 이렇게 말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 같아. 뭔가 사명감 자체가 왜냐면 제가 음방이 유일한 팝이었었거든요 원래. 지금은 이제 현욱이 오빠도 있지만 근데 그때는 뭐냐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음방을 살려. 이거에 저의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아프리카 본사에서 준 저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음방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데 눈이 빨간 게 이게 화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다 잘 안 됐거든. 오히려.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그러니까 겁나는 게 그런 거 있어. 아, 주영스트 코트 이용해서 뭔가 시청자도 많아지고 뭔가 이런네라고 듣는 게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코트 오빠가 그런 거 만든 거 알아요. 맞아. 저 알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무서워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거든. 음방 BJ들이 상처받고 와도 내가 야 내가 열심히 할게 이랬거든. 나 안 울어. 근데 진짜 1도 제가 울었으면 좋겠는데 눈물 안 나.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웃긴 게 코트의 부신은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음방의 어메기도 하고 우리의 오마이기도 하시죠. 오마요. 진짜? 근데 내가 카페 가입을 했다? 나한테만 엉마라고 하는 거 맞아? 너네 진짜. 삼성동정 둘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님이랑 사귀나요? 안 사겨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거야. 뭐냐면 난 되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사랑받고 싶어 라고 안 해도 사랑받게끔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응.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구걸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해주고 있는 게 해줘 안 해도 응. 근데 진짜 눈물 안 나. 나 이거 진짜 그냥 화장 때문에 이런 거야. 응, 조금 더 마시고 갈게요. 응. 나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는 진짜 제일 기분 좋았던 게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기분 제일 좋았던 게 이거였어. 나 이거 저 정도 해놨어. 어디있지? 이거 영부인 영부인 괴롭히지 마라. 이거 너무 사랑스 깍꿍님 사랑스러웠어. 고마웠어. 박은우 설득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이퍼해주는 거 아니다. 폭스련이면 한 번도 안 깜. 진짜? 몰라. 나 좀 봤거든. 카페 좀 봤어. 진짜 맞아? 진짜 하면 좋겠다. 너 다 봤어. 액면, 액면 이거 다 봤어. 애들도 사랑해. 너 나쁜 사람 아니야. 미워하지 마. 알았지? 미안해. 너 진짜 나쁜 사람 아니야. 알았지? 스톰.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응. 나쁜 사람 아니야. 응. 절대 지금도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냥 나는 지금 너네에게 그냥 진짜 다 진심이야. 응응 진심이야. 나 30살이야. 30살. 근데 진짜 나한테 다 너무 착한 댓글만 해줘가지고 치코미니다님 미안해.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코코박이들이 이 정도로 좋아하는 건 처음 아니냐 리얼은. 진짜? 근데 그런 거 알아? 사람 마음이 자꾸 나한테 코박이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거 너가 처음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코코트형 팬 중에 주영게이 나쁘게 보는 사람 없어. 이 정도로 그러니까. 형 챙겨주는 사람 날프 빼고 없다. 나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은 적이 있을까? 이러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나 또 속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내가 지금 너무 내가 외로워서 괜히 다 좋게만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냥 약간 선 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카페 가입을 방송에서 그때 했잖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안 보려고 하는데도. 근데 자꾸 보게 돼. 그래서 봤다? 근데 너무 좋은 말만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보기 전에 오빠가 다 지우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날 예쁘게 봐주지? 응, 나 이렇게 예쁜 사람이 아닌데. 응. 이런 생각이 들어. 코트F고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쁘단 그래 좋아요. 다 박아둔 거 귀엽더라. 내 아이디 어떻게 알아? 나 일부러 악당스트 걸로 했는데. 네? 뭐야? 어떻게 알아? 나 좋은 글 다 좋아요 누르긴 했어. 어떻게 알았어?
오빠, 솔직히 그런 거 있어. 저 절대 금수저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절대 그런 거 아닌데, 나 채군 오빠한테 진짜 고마운 게 뭔지 알아? 난 그렇게 생각해. 채군 오빠가 지금 방송에서 자꾸 나 아 뭐야? 그 채군 오빠가 약간 나 막 금수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해. 나는 뭐냐면 괜히 뭐 코트 오빠 핏바니 목이 이 소리 들을까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절대 금수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난 최고 오빠가 그렇게 노력해주는 게 보이니까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최고 오빠가 제 인생 첫 합방이거든요. 그리고 방송적으로 있어서 제 아빠라는 캐릭터가 있으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저 암에서 처음에 채군 오빠 나갔을 때 너무 우울했어. 근데 내가 그때 운영자님한테 그랬다. 암에서 저 잘라주세요. 저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조금 더 몸매 좋은 여캠분들 오고 뭔가 인기 있는 분들 오면 저 안 울어요. 안 울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거든. 코트F 공영님 별풍선 근데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최군형 입에서 똥내 나요? 근데 한 번도 난 적 없어. 한 번도 난 적 없어. 진짜 최군 오빠 특유의 냄새 있는데 되게 좋은 냄새 밖에 없는데. 근데 약간 그게 있었어. 내가 혹시나 F는 더 역캠이 오면 잘 되지 않을까요? 저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었는데 뭐 안 그러니까 약간 내 기준에 예의상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아니에요 주영님 혹시 같이 하고 싶은 분 있어요? 이랬을 때 내가 그 노래하는 코트? 라고 했었어. 그 분은 근데 저 너무 어려워서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비들이 노래하는 코트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운영자님들이 그래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러길래 안 되면 말고요 일단 찔러봐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다음 달에 노래하는 코트가 온대. 그래서 내가 헐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아니래 근데 제가 한 거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코트F가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최우람 윤태훈 87년생 주영 지킴이 둘. 그러니까 뭐가 무서웠냐면 약간 나는 그냥 잘하고 싶어서 말한 건데 뭔가 딱 듣다가 하니까 약간 무섭더라고. 왜냐면 내가 어떻게 뭐 약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절대 내가 뭐 내 입김 1도 소용없고 다 이미 후보에 있었어요. 거기 후보에 있었어. 아무튼 후보 중에 최우선 후보였고 그리고 은비들 입장에서 오빠가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메인 MC 된 게 주영이 인서불성돼버렸네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미안한데 그 정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오빠가 큰 사람인 건 맞아 은비들한테. 이번에 그 회식에서도 오빠가 뭐 얼마 낸다고 했을 때 제가 오빠가 낸 거에 딱 반만 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은비들이 다 오빠한테 감동했어. 난 생각했지 괜히 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은비들 모일 때마다 내가지고 너무 당연한 게 된 거야. 나 치킨 받았잖아. 서운했어요.
맞아, 안 낼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맞아. 나 킹 받았어. 나 진짜 내 라이벌? 노래는 코트야. 이 정도야, 진짜. 나 진짜 은비들한테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오빠가 놓는 거 멋있었어. 맞아. 나 진짜 자랑스러웠어. 더 먹을까요, 말까요? 그래도 뭔가 조금은 터져야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나 기살았어 그때. 왜냐면 뭐 그 몇몇이 내가 막 찰싹 붙어있다 막 욕하고 이랬더라고요. 혹시 한 잔만 고콩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살치키스는 방방봐 해야 되는 거 맞죠? 살치키스 뭐야? 오, 이즈케 형님 뭐야? 이즈케 형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갖고 올게요. 미안합니다. 아 진짜 그 갖고 올게요. 이즈케 형. 어, 나 그거 먹고 싶어. 뭔지 알아? 그거. 아야. 에이 둘 다 알라운 트레이드 마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인마 왜 혼자 취인놓고 형 어디감? 아 코트오빠 없어서 그런가 미안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잠시만 오빠 옆에서 먹을게요. 너 오빠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난 오빠 편이다 인정? 코트의 부신응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윤태훈 일어나 뭐? 피곤하다고? 뭐? 일어나기 싫다고? 이런 병진제끼. 코트F 곤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개꼴린다. 오빠 만큼이게 지켜줘야겠다. 이렇게 다리만 오빠가 지켜줄 거예요. 오빠 지켜줄 거야 내가. 내가 너 지켜준다. 이즈케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죽기 직전이노 키우키우. 김막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윤태훈이는 어디 가고 이용식 씨가 있나요? 어, 더 좋아. 코트의 부신응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둘이 결혼하면 축의금 100만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겠지? 코트 골뱅이 어공떨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윤태훈 광장하다. 뭐라고 어, 나 지금 왜 나 너무 싫어? 네가 뭔지 지켜주냐고. 미안해. 왜 나 싫어? 미안해요. 미안. 난
응? 미안. 미안해. 어떡하지? 어떡할까? 나는 나만 보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호트F고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태우이 얼빡샷 한번 안 되나요? 태우이 얼빡샷. 이즈깨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흘려. 저런 비응신 채팅. 1000개 갖고 나 혼날까봐 그래. 미안해. 인천당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런 소수 채팅 신경쓰지마. 우리 다 너 좋아해. 아 진짜? 감사해요. 그만해. 나 잘할게요. 나 진짜 잘할게요. 잼베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채팅 하나하나에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마. 아 왜냐면 그러니까 안 그러고 싶어도 이제 혹시나 이제 오빠 방송에 내가 예의가 아닐까봐 그런거야. 호트F고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저 허벅지 허연 거 봐라 미치겠다 진짜. 섹시. 살총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다들 자리해줘. 나 먼저 간다 바윙. 헐 안 돼요 살총님 가지 마세요. 고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형 얼굴 앞에서 주영이의 ASMR 해줘 해줘. 응? 가지마 가지마. 호트의 푸시능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술 먹는 모습이 이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이네요. 앵며야야야야야야야. 근데 나 내가 튀는 거 아니야. 나 절대 저런 거 없어. 나 한 번도 없어. 오빠가 거 그래서 그런 거지. 오해받 오해야 오해. 다 오해예요. 알죠? 호트F고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두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미칠 것 같아요. 남캠인데 얼굴 좀 그러면 잠시만. 맞죠? 너무 사랑스러워. 나 왜, 너 사랑스러워. 나 왜 이렇게 잘생겨, 뭐야? 왜 잘. 나 잘못한 거 없지, 얘들아? 나 잘못한 거 땡? 나 잘못한 거 땡? 인정? 나 잘못한 거 없어. 뭐 내가 티 내고 싶고 오빠가 티 안 내고 싶은 거 아니잖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앵며 구라도 잘 지내요. 대박. 잉? 나 짝사랑이 중이야. 김막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태훈이 뱃살 흘러내릴 것 같아요. 나 짝사랑 중이잖아. 내가 몰랐어? 나 짝사랑이 중이잖아. 맞죠? 나 짝사랑 중이잖아. 맞지? 좋았다. 진짜 막 만나네 이런데. 넌 안 만나봤잖아.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런 말 왜 하는 거야? 주영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주영 화이팅. 저는 지금 굉장히 호트F고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대방구 단가 몇 갠가요?
3,000개. 진짜 개 제대로 만족할 때까지 해준다. 3,000개. 호트의 풋깍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 알... 뭐?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어? 저런 병진 새끼. 모으기 안 돼. 한 방에. 근데 아예 가오 나 너무 싫어요. 한마디만 할게요. 아예 가오 역겨워요. 나 너무 싫어.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내 삶에 있어서 너무 싫어요. 너무 그나마 남자가 하면 좀 웃기기라 하는데 여자가 하면 너무 호트F 고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린 포기 못해. 응? 말자. 잼베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야 저용자기 체중에 팔 깔려서 팔에 피 안 통할 듯. 일단은 싸 보이고 싶지 않아. 그거 근데 오빠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두둥 두둥 아무튼 BJ 노래하는 코트님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약간 비즈니스 쪽으로 대박인 것 같은데. 딱 천사 주연계만 받고 먹을 수 있을까요? 내일 짝사랑 같아 내가? 그래? 너무 좋아. 나 짝사랑 맞아. 아 짝사랑 같아 아직도. 아 그래 나 짝사랑 맞아. 너무 완벽해. 나 짝사랑 맞아. 나 짝사랑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 저 짝사랑 중이에요. 나 짝사랑이야. 왜 짝사랑 캐릭터 깨질까봐 걱정했어. 나 진짜 짝사랑 너무 좋아요. 내가 낀 거 아니다. 스퉁스퉁 혹시 스퉁 있을까요? 안 사귀어요. 안 좋아해요.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고기 키스. 그러니까 고기 키스 이후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그냥 나 고기 키스 이후로 그냥 이입한 것 뿐이야.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고기 키스 이후로 그냥 이입해서 말하는 것 뿐이야. 방방바 방방바 등. 그냥 고기 키스 이후로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솔직히 나 그 하나 말할게. 나 이렇게 하다가 나 목에 비굴래 장난으로 이렇게 돌렸다 근데 이렇게 하길래 응? 이렇게 맞지. 너 잘생겨 보이는 거 뭐야? 나 근데 잘생겨. 나 거짓말 나쁜 거라고 생각해. 나 주님의 영광 내 이름 뜻. 루프님 별풍선 104개 감사합니다. 104개로 어떻게 안 될까요? 뭐라 했죠? 어, 나 문으로. 스퉁.
이즈께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뻗어도 이해할게. 너희 맹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계야 그만 먹고 서랍에서 치약 꺼내서 저 옆에 자라. 잼베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계야 너무 무리한다. 슬슬 된다. 존중하고 마무리해. 나 먹었어. 코트F고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합의라 1분 이상 오디오가 된다. 자격 박탈이야. 응, 말했다. 너 어떻게 하지? 뭐? 뭐하노? 오빠. 그러면 총라에 사는 형들한테 연락해보자. 얘들아, 총라에 사는 형들한테 연락해보자. 누구 있지? 하지마. 오케이, 알죠. 너 말 잘 들어. 용노빠. 용노빠 철군님 몰라요. 저는 용노빠랑 인더빠밖에 몰라요. 우리 아빠 진짜 나 옆에 있어줄게. 얘들아, 오케이. 나 어차피 남캠 지켜줘야 돼가지고 그 자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남캠이잖아. 지켜줘야지. 밖에 나가서 먹을까? 아저씨, 나가서 먹다 오자. 인정? 네?
배 낼 거야. 내 거가 되고 싶어. 내 거 아니야, 솔직히. 나 오버했어, 그냥. 내 거 아니야. 내 거 해보고 싶어, 인정? 아니야, 내 거 하고 싶어, 그냥 까치는 거야. 아니야, 내 거. 꺼죽어야겠다. 여기를 이렇게 잠시만요. 꺼죽어. 여기 꺼면 되거든. 여기 꺼면 편하게 잘지.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봐. 아저씨. 네. 내가 근데 나나나나 AS? 잠시만요. 어디? 여기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내가 힘들게 하면 오빠 지켜주세요. 제가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사즈 여깄다. 그릇이 내가 힘들게 할 수도 있어. 오빠를 껴줘. 안 사겨요, 안 사겨요. 어쨌든 나 집 가야지. 너네 다 오해할 거잖아. 나 집에 가야지. 나 다 봤어. 봤어. 나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 너네 다 봤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너네. 스퉁짱 스퉁짱. 예뻐해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서운해. 나도 서운해. 근데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 나 언제 방송해 근데? 어떤 타임에 방송해야 돼? 나 어떻게 방송하는지 몰라. 그러면 밖에 나가서 대리 부르고 방송 끄면. 난 그렇게 생각해. 오늘 코트 진심 다 봤다고 생각해. 귀엽지 않아요? 좀 인정? 좀 귀엽지, 인정? 몰라, 나 좀 귀여운 것 같아. 내가, 나 티 안 내려고, 나 티가, 좋아하는 티 안 내려고 노력했어. 우리 사귀지 않아요? 절대 사귀지 않아요? 나 좋아하는 티 안 내려고 노력했어. 나 좋아하는 티 안 내야 우리 오래가는 친구 사이로, 난 친구 사이로 지내고 싶었어. 응, 맞지? 나, 친구로 지내고 싶었어. 맞죠? 인정? 근데
자기 혼자 갑자기라도. 난 친구예요, B.F. 그냥 사귀라 이런데, 에이, 친구야, 친구. 그럴 수가 없지, 친구지. 그래, 오늘 코트가 더 좋았다고 하는데. 이거 없어, 그냥. 웃겨. 티마장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안 사겨요. 아, 안 사겨요. 우리는, 제가 원래 눈빛이 약간 달달한 것 뿐이지, 전혀. 내가 눈빛이 달달하고 내가 사귀는 게 아니야. 굳이 말하면 끼부리는 거야. 나 엄청 끼부리고, 안 통한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우리는 약간, 내가 깨부린 거예요, 그냥. 약간 말실수, 오빠 취해서. 인정? 오빠 취한 거야, 오빠 취해서 말실수. 오빠 취해서 말실수. 맞잖아, 맞잖아. 더비님, 수영님 슬슬 집 가실 준비하라고요? 홍현, 너 홍현이야? 나 홍현이가 아니야. 홍현이 98. 몰라, 나 솔직히 방송 끊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나는 그냥. 어떡하지? 나 너무 취했지. 아, 어떡해. 여기, 나 왜 싫어해. 나 왜 이렇게 싫어해. 미안해. 보여줄게. 헐. 여러분, 나 너 왜 이렇게 싫어해. 나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보여줄게, 코트. 왜 갑자기 나 시도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전지적 남친 시점 VR로 미연 씨 하는 기분이네요. 근데 이제 밥 좀 하고 오빠가, 주무세요. 오빠 키우키우. 힘든데 내가 괴롭히기 싫어서.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맨날. 나 그러면 오빠 보여주고 방송해도 돼요? 나 너무 힘들어. 잠시만, 미친 새끼.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방송을. 오빠, 나 방송하고 싶어. 오빠, 살려줘. 홀, 섹시. 방송한다고 하니까 바로 알아두는 거 섹시. 일로 와. 데려다 줄게.